경북도 내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가 확대 보급됩니다. 경북교육청은 원격 수업 확대를 비롯한 미래 교육 체제로의 전환에 대비해 올해 중고교 1학년과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태블릿 컴퓨터 3만 3천여 대를 보급합니다.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한 학생에게 한 대 스마트 기기를 모두 보급할 계획입니다. 소프트웨어, AI 교육도 확대해 학생들의 정보통신 활용 능력도 높이기로 했습니다. 지금까지 데스크 간추린 뉴스였습니다.